밤사이 초등학생 확진자와 접촉한 동급생 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걱정했던 학교 내 감염이 현실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교육 현장 방역에서 발견된 허술한 점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 기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철진 기자. 네, 밤사이 대전에서 4명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2명은 첫 초등 확진자인 115번 확진자와 같은 학교 5학년 학생들입니다. 한 명은 같은 반 학생, 다른 한 명은 같은 학원에 다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정확한 감염 경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사상 초유의 학교 내 감염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천동초의 경우 115번 확진자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을 당시 해당 학년은 학교에 나오지 않는 주라는 이유로 월요일에 정상 등교를 실시하는 등 안이하게 대처해 학부모들의 걱정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뿐 아니라 학원에서 접촉한 친구까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해당 지역 학부모들은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어제 부랴부랴 주변 학원 107곳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동구 지역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등교 수업 중지를 교육청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대전교육청은 확진자가 나온 학교와 주변 학교 등 14개 교에 대해서만 등교 중단 조치를 취하면서 주기관이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교육청 측은 안전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학습권 또한 중요하고 등교 수업 중지는 타 시도와 함께 맞춰나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생 확진자의 친구들까지 감염되면서 교육청이 학교 방역의 컨트롤타워 역할조차 못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충남 중의 경우 확진자가 발생한 다음 날 교직원들까지 재택근무가 이뤄진 반면 천동초의 경우 방역이 안 된 상태에서 40명이 넘는 교직원들이 출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방역 지침을 학교장에 일임하다 보니 학교별로 방역 시스템이 제각각이어서 학부모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밤사이 해외에서 입국한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여성과 서구에 거주하는 70대 여성도 확진 판정을 받으며 최근 보름 사이 대전에서만 75명이 감염되는 등 코로나19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